고교 학점제를 낱낱이 탐구하여 알려준 비밀탐정 고탐정. 그들에게 특별 임무를 내리는 고탐정 프로젝트의 수장 K. 타고난 직감력과 명석한 두뇌로 임무를 수행하는 고탐정들의 활약 지금 시작합니다. 고탐정, 고교 학점제를 낱낱이 탐구하여 정리해드립니다. 고교 학점제를 낱낱이 탐구해서 정리해드리는 고탐정. 이번 시간은요, 중학교 메럴스쿨 학부모님들을 위한 고교 학점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정보 쏙쏙쏙 알려줄 준비가 되었다고 하는 반짝반짝 뜨거운 가슴을 갖고 계신 우리 선생님들 모셨습니다. 한번 한번 소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각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성고등학교 생글탐정 이지윤입니다. 자, 다음. 고교학점제로 인한 답답함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릴 청주 대성고등학교 천모세입니다. 네, 우리 모세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성안중학교에서 수학을 담당하고 있는 별탐정 정유경이라고 합니다. 자, 이 사실상 중학생들, 이 중학생들은 전면 교육제는 아니군요. 중학교 3학년들은 지금 사실은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기존 단위제로 수업을 받게 되고요.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을 때 지금 고교 학점제에 적용을 받아서 새롭게 개편된 교육과정을 따라가게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자기가 어떤 분야로 진로를 정할지를 먼저 생각을 좀 해야 되고요. 그런 그 고등학교 올라가서 그걸 정하게 되면 너무 늦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때 시행되는 자유학년제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유학년제 활동에서 뭐 주제 선택 활동이나 예술 체육 활동 그리고 다양한 진로 활동을 통해서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빨리 파악하면 훨씬 더 좋겠죠. 네, 근데 이제 뭐 고등학교에 와서도 또 전혀 기회가 없는 거는 아니에요. 네, 고등학교 1학년에서도 여전히 진로 진학을 위해서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제 중학교 때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해서 온다면 그만큼 네, 조금 더 유리한 면이 있겠죠. 중학교 때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나의 꿈이 어떤 쪽으로 가면 나에게 더 좀 도움이 될까, 어떻게 내가 잘 맞을까 선택해서 이제 고등학교 때 좀 더 다지는 그런 역할, 네. 그런 시간이 되겠군요. 네. 이 고교학점제가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에는 좀 많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떻게 되나요? 중학교랑 고등학교의 일단 큰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과목이 다양해집니다. 중학교에서는 그냥 수학이라고 불렸던 과목이 고등학교 오면은 뭐 기하, 뭐 미적분, 확률과 통계 이렇게 뭐 다양한 과목들로 나눠지고요. 그런 과목들을 이제 중학교 때는 선택이 없었다면 고등학교 때는 본인이 선택해서 수업을 듣게 되기 때문에 학생들마다 시간표가 다 다릅니다. 개인 시간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정말 많이 도움이 될까요?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전에는 학교에서 정해준 대로 아이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자기가 원하는 방향이 있다면 그 방향만 잘 정해져 있다면 그 과목들을 자유롭게 선택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그걸 구축해 나가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듣고 싶은 과목이 학생들이 직접 선택을 한다면 과목 선택,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좀 도움이 될까요? 이제 고등학교에서도 끊임없이 진로에 대한 탐색을 하면서 자신의 진로, 그다음에 적성, 흥미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될 것 같아요. 학창시절에 가장 뭘 제일 잘하셨습니까? 제가 국어 선생님이거든요. 예. 저는 만약에 고교학점제가 가능했다면 저희 때 예, 그때 가능했다면? 국어 과목만 4개, 5개 듣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아, 초지 일과? 난 10만 원 받겠다? 수학 안 듣고 수학 안 듣고 아, 이것도 약간 이게 이거 이제 권하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 사실 왜냐면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원하는 과목을 들을 수 있지만 또 공통 과목을 정해놨어요. 네,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등등 다른 뭐 생활 교양까지 안 들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아, 그렇죠. 기본적인 교양을 위해서 기본적인 네. 과목은 있고 네. 그 외적으로 나의 꿈을 향해서 더 노력하고 싶다, 하고 싶다 네. 하는 과목들이 개설이 되어 있군요. 네, 네. 학생들이 난 이런 과목 하고 싶어요 한다고 해서 다 개설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학생들이 100명이면 100개를 할 수 있나요?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공동교육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동교육과정은 우리 학교 학생들과 다른 학교 학생들이 같이 수업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공동교육과정을 통해서 우리 학교에 개설되어 있지 않은 과목을 다른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들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더 많은 과목들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다른 학교 학생들과 함께 따로 개설된 인터넷 강의 이런 걸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인터넷도 가능하죠.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온라인으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도 있고요. 또 학교에서 하는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도 있어요. 그래요? 네. 그 다음에 뭐 지금 대학교랑 연계해서 대학 연계 교육과정도 공동교육과정도 하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많이 기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문과, 이과 뭐 이렇게만 생각했었거든요.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 아이들은 문이과 구분이 사실상 없어졌습니다. 네.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도 이제 문이과 구분이 없어지거든요. 과학이든 사회든 마음대로 선택해서 시험을 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본인이 뭘 원하는지, 자신의 진로나 적성 이런 것들을 찾아서 그것과 관련된 과목들을 선택하면 되겠죠. 국립과가 없으니까. 예. 아, 그렇군요. 정말 우리 학생들만큼이나 뭐 노심초사 옆에서 더 고민하고 초조해하는 분들이 학부모님 빚드릴 텐데, 우리 학생들에게 또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 싶다는 마음이 크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학년 때부터 충분히 많은 대화를 통해서 아이가 어떤 방면에 관심이 있고 어떤 분야에 재능이 있는지 파악을 빨리 해서 그 방면으로 특화된 그 국과를 운영하는 학교가 어디 있는지까지도 좀 관심 있게 찾아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진학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건, 아무래도 고등학교 과정이, 교과 과정이 중학교 교과 과정이 심화된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중학교 교과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진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고탐정, 이번에는요 중학교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에 대해 궁금한 고교 학점들에 대해서 토론하고 답을 드렸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요 댓글 남겨주세요. 댓글 우리 친구방글? 생글방글 선생님, 우리 모세 선생님, 우리 그리고 별 선생님께서 저희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좋은 내용 여러분에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 바로 여러분입니다. 고교학점제를 준비하는 우리 중학교 학생들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힘내세요.